네, 오늘 밤에 연이어서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됩니다. 또 연준 이사 연설 이런 일정들도 꼭 넘겨보지 마시고 잘 챙겨서 또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또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요. K반도체 벨트 전략 주목되고 있습니다. 어제 TSMC가 장중에 9% 넘게 하락하면서 대만 가권지수가 8%까지 장중에 하락하다가 결국에 어제장 3% 후반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. 미국 내에서 미국의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IT 기업 또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미국 반도체 연합이라는 SAC를 결성하면서 앞으로 대만과 우리나라,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오늘장은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게 될까요?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철강과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제는 또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떤 기업 비용의 부담, 뭐 2분기 실적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오늘 옵션 만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. 오늘장 방향성 어떨까요? 네, 뭐 어려운 흐름이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증시 오늘도 뭐 일단은 어제 미국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일단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좀 전망이 되고 오늘도 보면 이제 미국도 약간 이제 우리나라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결국 기술주들에 좀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일부 좀 투매 현상도 나왔고요.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. 어제 뭐 장중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만 지수의 뭐 급락 여파라든가 또 최근에 인도가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인도도 이제 주요 IT 기업들 공장들이 좀 다수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생산이 좀 안 돼가지고 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여파로 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순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고 일단 이제 그 뭐 외국인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결국 뭐 두 가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는 그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죠. 물가가 지금 사실 좀 잡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던 이제 그 어제죠.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나 뭐 예상보다 크게 나왔는데 이게 좀 일시적이라는 얘기들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일시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시장은 절대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일단 물가에 대한 우려감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경기가 그래도 좀 좋아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뭐 인도도 그런 좀 뉴스가 나와버리고 또 지금 내년 정도에는 또 그 어제 발표했던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는 내년에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경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개선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. 고용지표도 마찬가지고.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.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이건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. 이런 우려감들이 그냥 이제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이게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, 지표로. 근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좀 공포들과 좀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증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급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어제 충격을 한번 받았으니까 오늘 아침에 좀 어느 정도 하락 출발 후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8%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. 10%까지 그 이상 빠진다면 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인 시장의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현재 이러한 흐름들, 변동성을 일단 관망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. 물가와 경기, 특히 내년도의 경기에 대한 의구심들 짚어주셨는데요.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단기적으로 오늘 만기일에 어떤 좀 매도의 정점을 보이면서 일단 뭐 단기 저점이 나오거나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 투자자들 그렇다면 오늘장에 어떤 큰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단기적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시나요?
근데 이제 사실 옵션만 기면은 이제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게 사실 바뀌면 안 되는데 그 시장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등하고 나서 사실 좀 위쪽이 좀 열릴 거라고도 봤거든요. 근데 이제 다시 무너지면서 결국 3,100하고 한 3,200 사이의 박스권 흐름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은 상승 쪽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현물 쪽에서 뭐 이런 대만 쇼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IT 기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이제 밀어버린 거죠. 그래서 사실상 그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은 큰 의미는 없어졌다. 그래서 결국엔 이 박스권 등락은 좀 당분간도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결국에 지금의 어떤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이익 증가라든가 이 유동성의 흐름이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 어제 대만 IT 업종에 사실 급락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미국의 연준도 뭐 오늘 클라리다 부의장도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일시적일 것 같다. 그 얘기는 결국 긴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있어서 제일 우려되는 게 금리 인상이거든요. 금리 인상으로 잡으면 되니까. 근데 그런 액션을 하진 않을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렇게 본다라면은 유동성은 여전히 계속 풀릴 것 같고 기업들의 이익도 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좋을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 5월, 6월에 뭐 반도체 공급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언제쯤에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증시가 또 한번 급락했다가 또 한번 튀어오르고 이렇게 좀 어지러운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려가는 국면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하반기 좋아지는 기업들 사시면 좋겠고 철저하게 오르는 날에는 좀 관망하면서 포지션을 한번 좀 재정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역시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쪽 자동차, 의류, 화장품 업종 위주로 이렇게 좀 시장 흔들릴 때 모아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